보혈산 갓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갓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갓은 자르지 않고 이거 통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떡잎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약간 떡잎이 증대했죠? 이런 것만 따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갓을 싹 다듬었어요. 이제 씻어서 절여야 되니까 씻어 오겠습니다. 두 번 씻은 갓을 제가 이제 절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위에 부분에, 줄기 부분에 좀 소금을 낱낱이 뿌려주세요. 될 수 있으면 헝클어뜨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담을 때 좋거든요. 좋은 갓을 고를 때는 이렇게 줄기가 긴 거를 고르세요. 여기서 향이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소금을 다 뿌려서 이제 절궜는데요. 1시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뒤집어 줬는데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이파리가 다 숨이 죽었어요. 온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니까 절이는 시간을 너무 중요시하지 마세요. 씻어 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따서 떨어지지 않게끔 잘 씻어주세요. 갓을 씻어서 물기를 빼는 동안에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젓, 마늘, 불갓김치 담으면요 여름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좀 충분히 넣으셔야 돼요. 새우젓, 생강청. 이거는 배즙인데요. 혹시 배즙이 없으신 분들은 야채 육수를 끓여서 넣으면 돼요. 고춧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갓김치는 생각보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양념을 만들 때 고춧가루가 묽게 하지 말고 약간 대죽하게 하셔야 돼요. 갓에다가 칠해놓고 나면은 갓에서 물이 나오면서 국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죽하게 양념을 만들세요. 쪽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다 한 다음에도 꼭 잡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먹어본 다음에 이때 간이 안 맞으면 조금 더 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잡숴 보세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간이 딱 맞는데요. 만약에 물엿을 넣고 싶으면 이때 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배즙이 굉장히 달아서 물엿은 안 넣고 그냥 담겠습니다. 갓에다가 양념을 칠해 보겠습니다. 물기는 최대한 많이 빼주세요. 그냥 슬슬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가시러니 해서 그냥 넣으면 뭐하니까 이렇게 한이파리로 이렇게 싸주세요. 대충이라도 싸면 좋아요. 이렇게 가시러니 해갖고요. 위에 부분에다가 양념을 같이 대세요. 줄기 부분에. 그리고 이쪽. 대충. 이파리는. 그다음에 가시러니 넣고 반 꺾어서 이렇게 절인 갓 이파리로 한번 싸주세요. 그냥. 대충. 돌산갓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담으셔서 내년 6월달까지 두고두고 드세요. 그래도 맛이 변하지 않고 정말로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들빼기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고들빼기를 손질할 거예요. 뿌리하고 이파리하고 있는 이 까만 부분 있죠? 이거를 살살 이렇게 따주세요. 살짝살짝. 여기에 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낙엽진 것 같이 약간 색깔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가 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우스꽃 말고 로지는 더 심해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더 맛있어요, 이게. 요새 이것도 다 하우스 재배하더라고요. 한번 씻어서 절일 거예요. 씻어 오겠습니다. 물에 씻어온 고들빼기를 절여주셔야 돼요. 30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고들빼기가 이제 다 절여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번 즐겨줬고 씻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이제 건져 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씻은 고들빼기를 물기를 쭉 빼주세요. 제일 먼저 고춧가루를 살살 뿌려주세요. 쪽파인데요. 쪽파는 자르지 않고 통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액젓 보시고요. 생강청, 새우젓. 새우젓과 액젓은 집안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가감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은 액젓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면 새우젓을 많이 넣고 하시면 돼요. 마늘. 마늘은 좀 듬뿍 넣는 게 맛있어요. 그리고 고들빼기 김치는 지금 해갖고 내년 2월달까지도 먹거든요. 이게 곰삭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풀을 쓰지 않고 배즙을 사용할 거예요. 혹시 배즙이 없으신 분들은 요새 시중에서 배 나오잖아요. 그거 팡팡 끓여서 쓰셔도 돼요. 배 음료도 좋고요. 이렇게 해갖고 한 30분 후에 제가 이제 통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대로 한번 둬보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아주 맛있게 양념이 배인 것 같아요. 그때 살짝 그냥 이렇게 한번씩 털면서 아래로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섞어주세요. 그때 간을 보시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젓국을 더 넣으셔도 돼요. 이 쪽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잡수실 때 탁 하나 덜어내서 먹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쪽파 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뿌리 부분을 이렇게 대충 간추리세요. 줄여갖고 싹 말아서 쪽파를 갖고 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고들빼기 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쌉싸름하고 입맛이 돋가지고 정말 좋아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파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나누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큰 게 이렇게 그 파 머리 부분이 되게 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씻은 파를 살짝 물을 빼갖고 너무 말리지 말고요. 일단 조금만 깔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한 줌씩 되는 걸 살짝 깔으셔갖고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요. 고춧가루 위에다가요. 살살살살 고춧가루 뿌리고요. 설탕도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요. 조금만 뿌리세요. 조금씩 또 이렇게 또 갖다 놔요. 두 분, 미리 이제 숨을 죽이는 거예요. 분을 또 살살살살살 뿌려요. 새우젓을 이렇게. 새우젓은 좀 저기 파김치에 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수북히는 아니지만 그냥 두 스푼 되겠습니다. 생강청이 없으시는 분은 그냥 일반 생강을 하셔도 돼요. 마늘도 수북히 한 스푼. 양념을 위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골고루 그냥 가만히 두세요. 얘가 저절로 숨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해 놓으시고 뭐 다른 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치대면 되니까 전 이렇게 해고 일단 조금 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죠. 조금 전에 고춧가루하고 양념을 해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1시간 정도니까 이렇게 숨이 탁 죽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만지기가 좋겠죠. 옆으로 양념도 안 튀겨나가고. 그러면 지금 양념이 다 위에서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다 했어요. 한번 간을 볼게요. 어떤 맛인가 제가 짓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식성에 따라서 조금 나는 설탕이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 좀 고춧가루를 빨갛게 그다음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통깨요. 통깨는 뭐 소짜 반장 정도만 넣어볼게요.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수월하죠. 이렇게 1시간 정도만 양념해서 놔놓고 뭐 다른 일을 볼일을 보러 나가신다든가 시장을 다시 갔다 오신다든가 그러면 정말 좋고요. 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하고 밤에 하고 내일 아침에 습관을 봐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때문에 1시간을 했는데 평소 같을 때는 제가 저녁 때 했고 그냥 자요. 자고 아침에 이렇게 훗간을 해서 통에다가 집어넣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해서 베란다에 내놓으면 되니까 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파김치가 맛있게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파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파김치 한번 담아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감사합니다. 총각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이 잘 돼서 무서워요.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400cc만 이렇게 부을 거예요. 하나, 수북히 두 개, 다음에 생강청 수북히 하나, 새우젓 이렇게. 이 간은요,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렴 간을 할 거니까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자, 새우젓 두 숟갈. 그리고 액젓. 멸치액젓이에요. 멸치액젓 싫으신 분은 소금으로 간하셔도 돼요. 뭐 한 100cc 정도 되네요. 잠시 요 숨 죽을 동안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절거지면은 이제 달랑물을 이렇게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슬쩍 묻히고 또 조금 넣어갖고 또 슬쩍 묻히고 너무 막 매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슬슬 묻히기만 돼요. 나중에 이제 무청이 이렇게 익으면 그때 이 갓도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쪽파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길게 이렇게 해요. 자, 한 번 더. 그리고 그 달랑무 김치를 담을 때, 총각김치 담을 때 너무 물기가 없어도 김치가 맛이 없어요. 약간 겉맛이 돌고 무에서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내가 너무 좀 마르다 그러면 저같이 육수를 안 내실 것 같으면 생수를 조금 부으셔도 돼요. 됐어요. 이제. 그리고 너무 이제 적국이 싫으시면 마지막에는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자, 소금을 젓국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네. 하셔서 혹시 이렇게 넣는데 내가 이게 싱겁다 하시면은 내일 아침에 조금 새우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액젓을 조금 더 위에다 부어주셔도 되고 해요. 가지런히 넣으면 꺼내서 먹기 편하게. 그럼요. 막 이렇게 엉키면요. 나중에 끓여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에 양념을 좀 우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얘가 밑으로. 자, 총각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가을에 많이 해놓으셨다가 겨우 내내 사골국에다가 같이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깍두기가 사실은 이제 가을에 제일 먹기 좋은 김치예요. 가을 깍두기가 가을에서 이제 겨울을 갔으면 무가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깍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봄 깍두기는 조그맣게 담아요. 깍두기가 그때는 무가 맛이 없어요. 겨울을 난 무는 조심하셔야 돼요. 핵 들어가서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쓰실 때는 손톱을 이렇게 딱 말고
이렇게 칼자루에다 손을 딱 갖다 대고 이렇게 썰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저게 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무서리해서 먹으면 딱 우에만 싹 해갖고 먹고 버리고 이렇게 했대요. 무 생무 먹을 때 무를 이렇게 썰어놨어요. 거의 뭐 이렇게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사각형 모양. 키우는 대파가기 때문에 그냥 대파를 사용해요. 대파를 그냥 송송송송 썰어요. 지금 아주 대파가 연하거든요. 지금 뽑은 거예요? 네.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깍두기 좀 빨간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깍두기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생강청을 수북히 한 숟갈 이렇게 넣어요. 마늘 좀 많이 넣어요. 김치 담을 때 수북히 한 숟갈. 새우젓은 보통 한 숟갈, 보통 한 숟갈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간이 들어간 건 새우젓밖에 없잖아요. 이른 다음에 어떠냐면요, 지금 굳이 손 안 써도 돼요. 까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까불어요. 이래갖고 이제 들어간 건 새우젓밖에 없으니까 소금을 좀 넣어야 되겠죠? 자, 소금 수북히 한 숟갈, 두 숟갈. 이제 다 됐어요. 이거 다 됐으니까 걱정할 거 없이 한 숟갈만 넣어볼게요. 없는 사람 안 넣으셔도 돼요, 굳이. 자,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깥에 두면 이제 초보인 분들이 깍두기 나는 간을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바깥에 두면 얘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물을 소금 넣어서 간 맞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뭐 설탕 있어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설탕 대신에 이렇게 생강청이 들어가면 이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맛이 얘를 들어가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숟갈 수북히 넣는 거예요. 한번 담아볼게요. 촬영상 일단 담아야 되겠죠? 이래 뒀다가 한 2시간 후에 다시 한번 후감 보세요. 저는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럼요. 지금 깍두기를 제철이라고 사골을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죠, 사골은. 오늘 세상에서 제일 쉬운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